제가 대성리에서 의암댐까지 최근에 2019년도에 라이딩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사람 따라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성리에서 자전거를 하차해서, 그래서 지금 의암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암댐에서 한 3시쯤에 집사람과 조인을 한 후에 춘천 고속도로 터미널 옆에 있는 우미닭갈비에 들려서 소주 한 잔과 그리고 닭갈비를 저녁으로 먹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예정으로 오늘 하루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한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저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춘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보다 빨리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많이 사라졌네요.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고, 하지만 아쉬운 거는 동무들과 같이 라이딩을 자주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세월을 1, 2년은 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가 항상 쉬었다 가는 곳인데, 대기가 깨끗하면 잠시 쉬고. 여기가 백양리역입니다. 아이고 멋있네요. 산책.